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넥서스 4 열풍에 대해서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LG전자와 구글이 함께 만든 스마트폰 넥서스 4가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품절 현상을 일으키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재입고되었지만 24분 만에 다시 품절되며 그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넥서스 4는 이렇게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뛰어난 성능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는데요. I do like that it's a low price. I'm way nerd. I cannot afford an iPhone or anything like that, so that's really nice. I think overall it's a very good price. I think I got my previous phone for around the same, and it isn't like as up to date as the Nexus phone. 어떤 기능이 있는지 넥서스 4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띄었는데요. 홈 버튼을 비롯한 주요 버튼 네, 3개가 디자인이 LCD 예쁘네요.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4.7인치 대화면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쏙 들어왔고 무게도 139g으로 꽤 가벼웠습니다. 네, 괜찮은 사양인데요. 터치해야 하는 부분만 잘라서 확대해주는 기능은 터치를 위해 화면 전체를 확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또한 발을 한 손가락으로 내리면 알람이 뜨고 두 손가락으로 내리면 다른 세팅 화면이 와, 나오는데요. 그거 더 좋은데요? 편리하게 네. 다양한 기능을 우리 이용할 수 출신인 있도록 보이스. 설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 역시 훌륭했는데요. 8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카메라로 사용자의 위, 어머나. 아래, 주변 등 모든 장면의 어머, 촬영 되게 예쁘네요.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 현장을 3D 있는 그대로 사진이죠? 입체감 와, 있게 오, 재현해 줍니다. 신기하네요. 가격과 성능을 모두 잡은 넥서스 4. 하지만 아쉬운 점 역시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이 넥서스 4를 구매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넥서스 4를 판매한다는 한 매장에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요. Fast. I mean, we didn't get any at the store. And it's select distribution, the T-Mobile store. It's the mo I think primary place that people are getting it is online. 인기가 Obviously, you대단하네요. know how quickly that sold At out. first, did you have some? But the store never got any. We still From the have beginning. a lot enough. Not even from the beginning.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넥서스 4를 판매하고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어떨까요?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요. 모두 품절 상태이고 심지어 접속 자체도 잘 되지 않는데요. 우와. 트래픽 증가로 인해 에러가 발생해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접속 폭주로 1시간을 씨름한 끝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넥서스 4 주문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보았는데요. Well, in preparation for grabbing the Google Nexus 4, I actually made preparations beforehand. I had my Google Chrome web browser refresh the page every 5 seconds so that it looked for the words add to cart. And the moment that the web browser found the words add to cart, it would notify me with 미국 언론은 넥서스 4의 재고 확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을 가졌다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충분한데요. 하지만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비자들의 힘을 빼서는 안 되겠죠? 네, 이거 화면을 보고 나니까 저도 이 넥서스 4 갑자기 엄청나게 땡기네요. 넥서스 4 가격이 지금 30만 원대라고 하는데 넥서스 4하고 비슷한 사양의 옵티머스 G는 국내에서 지금 거의 뭐 100만 원 가량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넥서스 4는 OS도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최신 OS, 젤리빈 뭐 4.2 정도 하고 국내 소비자들로서는 조금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박영수 통신원 넥서스 4 구입하실 의향 있으세요? 예, 제가 취재하면서 보니까 가격은 스마트폰의 절반인데 성능은 별 차이가 없는 정말 뛰어난 폰이기 때문에 저도 살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품절 사태가 벌어질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근데 의아한 거는 우리나라 제조사 폰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게 판매가 안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진짜. 네, 정말 그렇네요. 넥서스 4를 구입하기 위해서 5초마다 새로 고침을 하셨다는 분도 정말 대단하고요. 재입고가 되면 또 바로 품절이 되는데 앞으로도 재입고가 될 예정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이제 구글 스토어에 보시면요. 16GB 모델이 남아 있긴 한데 배송까지 6주에서 7주가 걸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뭐 품절된 거나 뭐 다름이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재입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지가 없기 때문에 한참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언제 또 차례가 올지 모르겠네요. 정말 넥서스 4 뭐 세계적인 열풍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예, 박은수 통신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넥서스 4가 국내에서 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아쉬운데요. 김인승 기자님께서는 왜 국내에서 출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넥서스 4는 구글에서 유통을 하는데요. 구글은 이번 넥서스 4를 미국, 영국, 호주 등 7개국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통 대상 국가에 아예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넥서스 4를 그 자체 유통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하는데 한국의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예 하드웨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넥서스 4의 전작인 이제 태블릿 PC였죠. 넥서스 7이 나왔을 때도 국내에서는 온라인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넥서스 4가 국내에 유통되더라도 이동통신사와 오프라인 그 유통점에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잡하네요. 네. 지금 뭐 당장 팔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군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상황이 이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넥서스 4가 출시될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점칠 수가 있을까요? 뭐 지금 소비자들의 요구가 너무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네. LG전자와 구글이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지금 현재 국내에 거의 비슷한 사양의 제품이죠. 옵티머스 G를 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넥서스 4를 출시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시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대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에 나오면 이제 뭐 물류비라든지 판촉비라든지 ASB 또 한국에 최적화된 기능을 넣는 비용 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게 한 60만 원대에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 가격이라면 소비자들의 또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차라리 들여오지 말고 여기 LG에서 제작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아, 그게 이제 구글과 네. LG의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옵티머스 G는 LTE 통신을 하고 넥서스 4는 3G 통신 제품입니다. 그래서 통신사 입장에서도 LTE 가입자 모집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넥서스 4를 빨리 도입할 하려는 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LTE로 돼 있는 게 많이 팔려야지 통신사 입장에서도 지금 새로 미는 망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근데 넥서스 재미난 또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넥서스 4 안에 LTE 칩이 사실은 이제 내장이 되어 있었다. 또 이런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넥서스 4는 3G 전용이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G는 LTE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학 관계 때문에 넥서스 4가 지금 한국에서 출시가 안 되고 있잖아.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넥서스 4는 그야말로 뭐 대표적인 지금 무약정 자급제 폰이죠. 아주 뭐 성공 이 정도면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통신사에게 위약금을 낼 필요도 없죠. 그러면서도 성능은 100만 원에 가까운 폰보다 크게 뒤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업체가 바로 한국 업체인데 한국에서는 발매가 안 되고 있다는 점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김인승 기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